배시들에겐 실전 경험이 부족한 듯하니 직접 배시들과 교전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경험은 중요한 것이지. 그중 첫 경험은 더더욱 중요하니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그렇다. 난 여기 있다. 모여라! 뭐가 저리 당당하실까? 찾아야 하겠어. 훈련의 성과를 아주 진짜. 아, 제법인데? 새파란 신입 직원 반응이 좋아. 점수는? 이봐 신입, 네가 생각하기에 몇 점 정도인 것 같아? 못 기억했습니다. 저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꼬맹이가 고생이 많네. 예, 감사합니다. 고속도로를 볼 때마다 난 생각하지. 젊었던 청춘, 나부끼는 바람, 그 위를 달리던 나의 애마. 저 멀리 석양이 지는 모습은 마치 나에게 좀 더 속도를 내라는 것 같이 들렸지. 내가 지평선 아래로 꺼지는 것이 먼저일까, 네가 지평선 너머로 달려나가는 것이 먼저일까 외치는 듯 했다.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다. 주홍빛으로 이글거리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집어삼켜진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워 달리는 것마저 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나의 바이크와 그때의 청춘. 오토바이 면허도 없으면서. 세진, 그대는 너무 로망을 몰라.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로는 고속도로 못 달리거든요. 저기 싸우지들 마세요. 훈련의 성과를 아주 진짜. 헨리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배시들의 공격으로 파괴되기 전에 구출을 서둘러야 합니다. 일단 구출하겠습니다. 팔이나 다리 몇 개 정도는 실적이 상관없겠죠. 이런 성격이었다는 보고는 뵌 적이 없는데. 이봐 꼬맹이, 이대로 두고 볼 거야? 너 저 녀석 전속의 오퍼레이터잖아. 괜찮겠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해야지. 차량 발견! 현재까진 인근에 배시 반응은 없습니다. 차량 내부 반응 스캔! 반응 없음! 차량 내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시들이 몰려오고 있어. 과연 그대의 운명. 한참의 생각도 모자라 적에게 포위당했다고? 이거 우리 신입이 단단히 화났겠는데? 단단히 뚜껑 열린 모양입니다만. 인정하세요! 일단은 소망을! 떨어져라! 나 도리지르고 싶다.
좋습니다. 잠깐,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가방, 그걸 조사해봐. 가방이요? 별로 특이할 건 없어 보이는데. 배시들의 움직임을 봤지? 신입이 아니라 차량을 노렸어. 뭔가 구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내용물을 챙겨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어떤 심정으로 캐서니를 보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흔한 일이에요.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라고요.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건 알아요. 하지만 이런 일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흔하다고 해서 그걸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냐고요. 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거라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감정을 소모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릴 생각인가요? 받아들이세요. 캐서린은 죽었고 복수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복수를 관두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자신을 망가뜨리는 복수는 하지 말아줘요. 침착하게 자신을 유지한 채 그에게 응징을 가하세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복수예요. 이상적인 복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 예? 예전에 일하던 고깃집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널 편하게 하는 손님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휘말리면 모든 일을 가르친다고 하죠. 혹시나마 전 그 가르침을 잊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모두가 모든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예? 뭐, 뭔가요? 이 싸구려 청춘 드라마 같은 전개는? 이것이 젊음인가? 여친구는 제법이라고 생각했건 역시 몇 쪽이었나. 여기까지 온 게 오늘 아닌 모양이지. 인카운터! 코드네임 스카! 가까이에서 보니까 역시 대단한 덩치네요. 좋습니다. 상대해드리죠.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들이 나에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 뛰어넘을 정도는 아닌 것 같군요. 친구로 만났다면 같이 공사장 인부 알바를 했을 텐데 아쉽군요.